구매한 보관함에 다이어리 꾸미기용 종이 들어있고요. 장식 커카 향수, 이번에 새로 산 벚꽃 향수 피치글라썸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회사에서 옛날에 꾸몄던 회사에 넣었던 몰랑이 수첩 안에는 제가 다 싹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자국이 좀 남아있죠? 괜찮아요. 이렇게 볼 거니까 입체라 되게 만지면 좋아요. 느낌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1단이고 2단은 보관할 거예요. 장난감 그 자판기 장난감이랑 얘는 이제 아이랑 이거 키링 레신 키링 담아놓는 거 이렇게 해서 3 스티커로도 이쁘게 다 붙여놨는데 떨어질라 말라하지만 귀여운 공부 스티커 붙여가지고 귀여운 나팜 한 성 왜 날아가 있네? 근데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건데 짜라란 이상한 게 없죠? 네, 방에 둘 거야 귀여워 안세촌 쫑긋밥 맛있게 기억에 다뤘죠 빠바밤 흉이 깨졌어 으악 아 괜찮네 이게 흉이 싱그러워 한스를 받은 것 중 퀄리티는 좋은데 보니까 2천 얼마던데 배달팁이 6,000원씩이 나오고 비싸가지고 안 보고 시켰었는데 나중에 보고 놀래갖고 맛은 먹을만 했는데 엄청 맛있진 않아서 다음엔 안 사먹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이쪽으로 샀는데 서비스는 좋아 집에 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으니까 리뷰할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치즈를 사왔어요 치즈 파티 옛날에 저 학생 때 1,000원이었는데 1,400원? 1,600원?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 많이 올랐더라고라 아니 이런 발음 왜 이래 반말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1,600원 1,400원 근데 이건 왜 사왔냐 어제 남은 떡볶이에 뿌려먹고 남은 거는 핫도그에도 뿌려먹고 저녁으로 먹을 거라서 사왔습니다 저는 그냥 핫도그보다 치즈 핫도그가 좋다고요 소시지도 치즈 핫도그 치즈 소시지 살찌는 거 좋아해요 떡볶이도 치즈 떡볶이 좋아한다고요 맛있게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피곤해요 벌써부터 집에 와서 치즈 조금 넣고 돌렸어요 나머지는 핫도그에 넣을게요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국물 때문에 남은 떡볶이 제가 맛나게 먹겠습니다 2분 이상 돌려서 치즈 늘어나요 집에 밥이 없어서 제가 하는 중이라 배고파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양 되게 적죠? 핫도그도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첩 더 뿌렸어요 남은 소시지까지 핫도그 그릇에 뿅 3분 정도 되겠죠? 치즈도 녹아버리면 어떻게 돌려도 적당할 것 같아서 아 뜨거워 2분만 돌렸어요 3분이면 용암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충분히 녹아가지고 안에 소스 위에 케첩에 치즈 살찌는 메뉴 하지만 이게 제 저녁에 밥은 하는 중 오늘 다이소에서 사온 조립식 스탠드인 거예요 이걸 왜 샀냐 레트망과 결합해서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 행거를 쓸 게 아니라 장식용을 위해서 바퀴가 달려있어 심지어 5,000원인데 거금 투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꾸며보는데 공간이 없어서 다시 분해했어요 힝 못하겠다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 이유 없이 생리 때문에 오래 하고 있어서 아 너무 허리가 너무 아파 이제 자야겠어요 아 피곤해 소시지도 그 핫도그에 있는 거 내가 다 먹었는지 아니면 바닥에 흘렸는지 뭐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정신도 없고 안 보이는 곳이 다 풀린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다 먹었나? 기억도 안 나요 큰일 났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얘는 나중에 따로 보관해서 언젠가 또 쓰겠습니다 그, 진짜 쓸 거예요 여기서 또 손에 물감 묻은가 봐 닦아도 또 묻고 에이 지겨워 안녕